이제 경산의 현장에 들어왔습니다. 자, 경비 올라가고요. 아래 보이는 것들이 오늘 실을 고철들입니다. 뭐 싣는 데는 금방 실을 것 같은데 저 큰 관이 잘 실어질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해보겠습니다. 조금 빡셀 것 같은데 들리고 사람 안 들릴 것 같습니다. 자, 얘를 정리를 해야지 다음 곳에 될 것 같거든요. 자, 저기 하면 끝에 내려서 잘 안 되고 자, 걸쳐서 아, 씨 빡세네. 일단은 살짝 걸쳐서 갈 건데요. 지금 각도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. 내리면서 최대한 걸러내야 됩니다. 왜냐면은 제가 쓰는 거는 보철이 아니거든요. 제가 쓰는 거는 폐기물이 아니라 보철입니다. 폐기물이 실리게 되면은 그만큼 제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겁니다. 네, 폐기물을 돈 주고 살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요. 자, 바람에 다행히 있어서 난 봤을 때 금방실을 쓸 것 같고요. 오늘 날씨가 조금 춥습니다. 그리고 이 장비를 타면은 이 지상에서 약 한 3m에 4m 정도 제가 더 올라오기 때문에 밑에 날씨하고 조금 틀려요. 진짜 바람도 좀 더 많이 받고요. 보철이 까다로운 게 뭐냐면은 이 긴 것들, 보철들 조심히 실어야 됩니다. 조심히. 제가 이렇게 일단 쓰레기 좀 정리하고 저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저는 모철을 실어 온 거지, 폐기물을 실어 온 거지 아닙니다. 와, 날씨가 조금 쌀쌀하네. 지금 시내에는 눈이 거의 안 왔는데, 뭐, 눈이라기보다 상당할 정도로 뭐, 눈길이, 이게 이곳 경산하고 대구에는 조금 밤 사이에 눈이 좀 내린 것 같습니다. 일단 쓰고 와서 빼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삐거덕거리죠? 자, 이걸 쳐놓고, 자, 이제
물을 집어줬을지. 안 보이는데 안 되네요. 앞으로 좀 더 가서 들면은 이제 조금만 내려갑니다. 자, 됐습니다.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. 저희는 폐기물을 싣는 차가 아니라 고철을 싣는 차고요. 고철은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정리 안 된 상태에 있는 폐기물을 실으면 안 됩니다. 이 폐기물값까지 우리가 다 계산해서 써야 됩니다. 폐기물의 무게는 무게대로 나오고요. 또 우리가 폐기물 두고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? 또 다시 폐기물로 처리해야 됩니다. 될 수 있으면은 쉽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보셔도 파이프 두 개 지금 방금 이탈했습니다. 길어가지고. 정리를 좀 제대로 안 해놨는데 그러네요. 자, 여기 또 파파 쓰레기가 있죠. 키우겠습니다. 또 손빼. 좋지가 않습니다. 아이고. 이거 이런 것들 없으면은 사실 한 10분 정도 상차하면 끝나는데 좀 더 걸릴 것 같아요. 이게 일부러 버린 거야? 아니면은 그렇게 들어온 거야? 머리에 고철들이 걸려가지고 위험합니다. 진짜 내 쪽으로 날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, 아니면 옆에 주변에 사람이 있다거나 그러면 더 위험하고요. 조심해서 작업하십시오.